제가 나무를 자르다가 저기서 살모사가 나타났어요. 그래서 나무를 던졌죠. 아마 촬영을 하다가 보셨을 겁니다. 저 나무 있죠? 저걸 던져가지고 살모사를 맞추었습니다. 크지는 않는데 그 밑에 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 나무를 자르다가 독거미가 제 엄지손가락만 합니다. 그거 두 마리. 아마 제가 톱을 가지고 독거미를 잡는 걸 보셨을 거예요. 정말 큽니다. 살모사가 옆 밑에 있습니다. 크지는 않아요. 이 나무가 정말 무겁죠. 정말 무거운데 말라가지고 괜찮아요. 자, 살모사가 있을까요? 저기에 크로우피시네요. 크로우피시. 뭐라 그럽니까? 진개미라 그럽니까? 진개미. 여기 밑에 있습니다. 크지는 않는데. 예, 나왔습니다. 나왔어요. 완전히 안 나온 것 같은데. 예, 줄로 왔습니다. 저쪽으로 왔어요. 숨었는데. 저기 있죠. 없습니다. 물 밑으로 간 것 같은데. 없습니다. 맞아가지고 물속에 가라앉았을 가능성도 있죠. 없어요. 저 뒤쪽에도 확인을 했는데 없고. 제가 여기서 나무를 자를 때에 살모사가 여기 근처에서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저 나무를 던졌는데 딱 맞았는데 죽진 않았습니다. 저기 보시면 구멍이 있죠? 흙 사이로.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. 맞았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독거미 이야기했죠. 혹시나 안 믿으실까봐. 예, 바로 이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엄청 커요. 확대해 볼까요? 보이시죠? 바로 이겁니다. 엄청 큽니다. 이게 이름은 모르겠는데, 예, 독거미입니다. 제 엄지손가락 말합니다. 정말 큽니다.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. 살모사를 잡아가지고 다행입니다. 지금까지 여기서 세 마리 잡았죠.